시작하고 있는 거야? 네. 어, 그럼 어, 멘트를 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 네. 화면 잘 나가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또 문자 왔죠, 미세먼지. 네, 방금 한 20분 전에 경고 네. 올렸어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목이 아파요. 아, 저 미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이 미세먼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미세먼지의 주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경유차. 경유차 있죠. 노후 경유 차량. 네.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 어, 저는 지금 노후 경유 차량을 두 대 소유 중이에요. 미세먼지의 주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하도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 노후 경유 차랑 고등어로 알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쵸, 한창 이슈가 됐었죠. 네. 네, 고등어. 미세먼지의 주범은 노후 경유 차량과 고등어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갈치 고등어. 정말요? 사실이죠.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는 지금 노후 경유 차를 두 대를 소유 중이에요. 예, 예. 94년식 갤로퍼랑 93년식 코란도.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목적으로 개조한 차량이라 1년에 운행 횟수는 많진 않아요. 1년에 한 5번 정도? 많으면 5번? 요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운행을 안 할 때 뭐 배터리를 빼놓고 운행을 했으면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하긴 하는데 운행 횟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코란도 같은 경우에. 근데 갤러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승용차도 있지만 계속 운행을 주로 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 갤러포예요. 네. 근데 이 갤로퍼에 대한 이 갤로퍼나 코란도가 노후 경유 차량에 해당되다 보니까 민감하거든요, 사실. 아. 왜냐하면 이 차량 가격은 뭐 실질적인 차량 가격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갤로퍼에는 리스토어, 일명 새 차처럼 예전 컨디션으로 복원을 해놓은 상태라 뭐 엔진 실내 그리고 외부 이렇게 신차 수준으로 만드느라 리스토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란도 같은 경우에도 오프로드 개조를 하다 보니까 개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 근데 이 차량을 지금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 놓인 거예요. 그럼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뭐 한 4천에서 5천 정도를 저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엔진 개조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휘발유나 LPG로 그 노후 경유차에 해당이 안 되게 그렇죠 운행을 예. 할 수 있게끔 예. 근데 또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은 안타깝게도 그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차종들이라 다 3위로 해야 돼요. 지금 되게 고민인데 네.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운행 제한하고 이제 노후 경유 차량 이제 조기 폐차 문제인데 근데 과연 이 차량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맞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주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이 경유 차량들은 매일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안 심한 날, 없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게 주범이라면 우리는 계속 미세먼지가 이렇게 그렇죠. 많은 날 환경 속에서 계속 삶을 네.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사실 중국발 황사 아닌가요? 달봉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황사도 네. 맞고요. 네. 그 이제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게 초미세먼지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얕은 지식인데 네. 중국에서 네. 공장들이 네. 다들 황해 쪽으로 다 옮겼대요. 아, 그렇죠. 거의 50% 이상 공장들 네. 밀집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석탄 공장이다, 뭐 화학 공장이다, 한번 공장만 하루 종일 가동만 해도 저도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서풍을 따라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네. 유입이 되는 건데 네. 얼마나 많으면 네. 그 몇백 킬로를 건너서 미세먼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렇죠. 그게 사실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에 그쵸. 대한 강력한 어필은 못하고 네. 이제 뭐 어떻게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죠. 국내 자국민한테 네. 좀 어떻게든지 미세먼지를 줄여보려고 네.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를 이제 네.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이 조기 폐차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문제가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고 했고 네. 서울은
뭐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인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전달받은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 우편물 두 통을 받았는데 네. 그건 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권유 안내문이 두 개가 왔어요. 제가 노후 네. 경유차가 두 대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인천 내에서나 서울에서 진입 제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운행 제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운행은 가능해요. 그리고 운행 제한 차량 대상은 2.5톤 이상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들 중 2.5톤을 초과하는 차량들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총중량에 대해서 또 말도 많아요. 공차 중량이냐 아니면 사람 그 7인승이면 7인승, 5인승은 5인승에서 또 거기에 뭐 사람 몸무게 기본을 곱해서 네. 그 인승까지 한 게 총중량이 속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 인승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7인승인데 네. 7인승 뒤에 2인승을 탈거해버리고 구조변경을 받는 분도 계세요. 이 2.5톤에서 해당이 안 되려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지금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행 제한. 아직까지 수도권 내에서 제한은 둔다고는 하지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그러면 걔는 근데 차 중량이 2.5톤을 안 넘죠? 안 넘겠지. 그러면 일반 그냥 그 승용 SUV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공차 중량인지 뭐. 형 갤러퍼도 공차 중량이 2.5톤은 안 넘어. 근데 이게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걸로 가는 거야. 공차 중량이 말들이 많아. 아직까지 정답은 없어. 근데 내 게 만약 공차 중량이 2톤이라고 쳐. 네. 그리고 적재 중량이 만약 700kg라고 쳐 네. 그럼 사람들이 혼돈을 이루는 거야. 이걸 합쳤을 때 난 2.7톤인데 네. 그럼 난 넘는 건가? 이런 명확한 게 지금 없어. 그냥 정부에서 자꾸 이런 경각심을 줘서 네. 폐차를 유도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도로 같은 데 지나다 보면 네. 카메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과속 카메라 있고 방범용 CCTV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조금 많이 보이는 게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인가? 네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는 어떤 경우에 차용이 되냐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운행 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고 네. 2.5톤 이상이에요. 근데 종합검사에서 합격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했어. 지금도 가능할 거야. 왜냐면 내가 운행 제한을 아직까지는 안 받으니까. 이 검사에 통과 못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이제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네. 이거의 논란을 종결시킬 네. 딱 하나를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네. 그러면 지금 94년식 갤러퍼랑 끌고 계시죠? 저는 뭐 무조건 해당이죠. 2005년 네. 기준이 아니라 90년대 차량들이니까. 그때 생산된 2.5톤 이상의 어떠한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들은 네. 그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있었죠. 신차로 있었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미세먼지로 뉴스에서 막 떠들고 신문에서 떠들고 그때 미세먼지 뭐 얘기도 없었죠. 그냥 봄이면 황사가 한번 오는구나 네. 하는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운행하는 뭐 갤러퍼나 뭐 코란도는 이런 에어 필터도 없어요. 향균 필터나 이런 먼지 필터 자체가 없는 모델이에요. 야, 그럼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리스토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중 필터가 두 개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되게 뿌듯해 보이시는데. 네. 나중에 그런 꿀팁들도 알려주세요. 네네네. 차량 DIY 하는 거나 이런 거.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없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경유 차량은 많았어요. 그럼요. 트럭들은 다 경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버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5톤 이상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사실 다 생계업이에요. 생업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에요. 트럭들. 그렇죠. 근데 이 트럭들 저희도 지금 마이티 2.5톤 네. 이상이 한 대 있지만 네. 저게 노후 경유 차량 대란이 이거 일어나고선 진짜 손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 차량 시세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판매가가. 근데 지금은 700에 팔아도 안 팔려요.
그리고 저 비슷한 차량이 저한테 매입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400에 떠달라는데도 제가 거부했어요. 이건 200, 300만원 매입 문제가 아니에요. 아. 안 팔리니까. 네. 왜냐하면 2.5톤 이상이 해당되는 차량이고 이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차량인데 이 운행제한에 제일 크게 해당되는 차량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그분들 우리도 시세가 떨어질 만큼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1,000만 원에 산 차를 지금 500만 원도 못 파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좀 네. 가설도 막 떠오르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말을 영상 초반에서 말을 했잖아요. 어떤 게요? 국력이 약하다. 국력. 예, 예.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한테 떳떳하게 말 못하고. 그렇죠. 어필은 하겠지만 무시하겠죠. 네. 중국에서.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고 높으신 분들이 네. 진짜 주범이 디젤차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거예요. 나라의 이 권익 자체로. 그런 깊은 음모가 있었나? 그런 가설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있었어요. 저는 네.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데서 네. 뭐 이제 신차를 팔려고 네. 그런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그걸로 중국에 조금씩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언제 동안 공장 돌리지 말아줘. 대신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손해율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해줄게. 약간 이러면 갑자기 10월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미세먼지 없다가 얘네가 또 돈을 안 주네? 그럼 중국은 바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네. 항상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가설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엑스파일 이런. 아 그럼요. 이거는 달봉 PD가 저 쓰라고 목 아프다니까 줬는데 네. 이걸 쓰면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표님 저기 조기 폐차는 네. 그게 뭐가 좋아요? 조기 폐차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조기 폐차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조기 폐차는 이제 2005년에서 이제 2005년식일 거예요. 최고 조기 폐차 비용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냥 오래된 노후 경유 차량을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폐차를 네. 하려고는 하지 않아서 노후 경유 차량 이제 폐차 조기 폐차 하시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 근데 그 200만 원은 네. 조기 폐차 기준에 해당되는 연에서 최고 근접한 연도수일 때 네. 차량 연도수가 높은 차량이 그렇고 연도수가 떨어질수록 조기 폐차 비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고철값이 70이 나온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최고 그 근접한 연도수 조기 폐차 기준 최고 근접한 연도수의 차량은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고철값도 얘를 70으로 쳤을 때 정부 지원을 130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이 오래된 연식 완전 노후 경유 차량 90년대 차량 네. 정부 지원 한 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일부 손님들은 그러죠. 판매할 때 내 차 200만 원 받는 거야. 너 내 차 200만 원에 사 200만 원에 타다가 너 조기 폐차하면 200만 원 받아. 이거 잘못된 상식이에요. 조기 폐차 기준 정해놓은 연식에 최고 근접하는 차량이 200만 원 가까이 받는 거지 그 이상으로 떨어질수록 정부 지원율도 떨어져요. 아, 그것도 웃긴 거 아닌가? 해줄 거면 기준 딱 정해갖고 이 이전 건 다 200만 원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조기 폐차니까 말 그대로 2006년도나 7년식에 키로수가 많은 운행거리인 경유차를 폐차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씩 지원을 줄여가는 이게 맞지 않나? 그쵸, 뭐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뭐 우린 따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언제지? 국정감사가 뭔가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유튜브로 저도 많이 즐겨 보는데 네.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조기 폐차 경유차 미세먼지에 대한 이 내용으로 막 하시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전부터 시행이 돼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네. 예전부터 LPG 구변을 그렇게 해줬던 거고 그 당시에 LPG 구변을 받았던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뭐 소위 말하는 똥값이었어요. 왜? 차 출력도 너무 떨어져. 네. 연비도 안 좋아. 네. 그게 인식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네. LPG로 이제 구조 변경한 차량, 경유 차량들은 사실 차량 판매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영업 목적으로 스타렉스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매입한 네. 경유 차량에서 LPG로 구변한 차량을 제가 매입을 했다가 그 차량으로 이제 영업 목적으로 썼어요. 홍보 네. 목적으로. 네. 와, 수동이었는데도 리터당 연비가 한 2kg 나왔었나? 어마어마하게 진짜 연비가 안 좋았어요. 그 스포츠급인데?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LPG 방식이 뭐 API로 이제 네. 진화가 돼서 뭐
출력이나 연비는 예전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개조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 개조 비용을 뭐 한 400에서 500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LPG 구변을 할 건가, 휘발유 구변을 할 건가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그 휘발유 엔진 개조나 LPG 개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운행을 하고 싶어서 현재 노후 경유 차량을. 그러면 네. 운행을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차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혹시라도 네. 우리 영상을 또 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한테 뭐 조언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을까요? 폐차를 하시려는 분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기 폐차 그 기준 연도에 네. 가장 근접하는 연도일수록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거고 그 기준 연도수랑 점점 아래 연식이 될수록 정부 지원금은 또 줄어든다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차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정확한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근데 그 정부 지원금 네.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이 문의하면 네. 정부 지원금은 중간에서 누가 속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왠 줄 알아요? 나라 돈이니까. 나라 돈이어서 네. 본인 통장 아니면 안 들어가요. 아. 정부 지원금은. 그럼 이제 폐차비 차이는 있겠죠. 네. 정부 지원금은 정해져 있어. 뭐 누가 덜 주고 덜 줄 수도 없어요. 그 해당 연도수에 정해져 있어요. 정부 지원금은. 그럼 이제 내 차 보철값. 이건 뭐 폐차장에 따라 뭐 돈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혹은 폐차장을 잘 섭외하시면 최고가 금액을 받으시겠죠. 폐차 그러면 네. 그 어쨌든 폐차랑 뭐 그 조기 폐차는 그렇다 치자. 네. 정리를 하고. 네.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세금도 비싸져요? 세금이요? 아니 세금은 안 비싸지는데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니까 모든 경유차량은. 그러니까요. 네. 왜 우리는 환경개선이 되라고 부담금을 내는데 환경은 더 나빠질까요? 그러니까 경유차를 타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네. 그런 거예요. 환경개선 부담금도 내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다 세금도 내고 있는데 네. 왜 운행 제한을 시키냐. 네. 그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개인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냐 이런 말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요소수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안 넣으면 운행이 안 된다고 자꾸 겁줘가지고. 그것도 근데 그거 아니에요? 환경 좀 이 그렇죠. 연료가 좀 뭔가 예. 정화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러네 좀 얘기를 듣다 들으면. 그렇죠. 달콤 PD님도 노후 경유차가 아니라. 세핑 경유 차량이니까 네. 경유 차량이 경유 차량이니까 네. 네. 그럼 생각 환경개선 부담금은 꼬박꼬박 내고 달봉씨도 나오죠? 환경개선 네, 부담금 네, 저도 나오죠. 얼마씩 나와야 되냐? 본 적 있어요? 금액대? 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저도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근데 제가 대략 봤을 때 제 기억은 한 7만원인가 8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달봉PD는 왜 더 비싸지? 연식이 높은데? 더 싸야 맞는 건가요? 그러게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제가 신경을 크게 안 썼었는데 나온다는 것만 네. 알고 그걸 내고는 있었는데 네. 정확히 얼마를 내가 내고 있고 뭐 연도수에 따라 이 금액이 차등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아 네. 그거는 아마 집에 고지서가 있을 테니까 저 있어요. 찾아서 영상에 한번 첨부를 네. 해보는 걸로 하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미세먼지 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 내용을 봐서 네.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가 맞나요? 노후 경유 차량이? 제가 볼 땐 100분의 1의 원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고등어는? 고등어? 아 이거 고등어는? 근데 고등어가 네. 이 뭐 미세먼지의 좀 원인이 된다고 하면 고기 자체, 이 고깃집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저 그거 고등어 얘기 나왔을 때 진짜 웃겼던 게 네. 그래, 노후 경유 차량은 제가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에 영향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차량들이 오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외부나 실내나 외부 이런 드레스업이나 이런 시각적인 부분만 사실 리스토어를 했다가 네. 엔진 쪽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한 이유는 비싸니까. 네. 근데 엔진까지 이제 보링을 한 이유는 악셀을 밟을 때 뒤차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검은 연기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스트레스예요. 아. 이 뒷차한테 검은 연기를 주고 있다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겪는 게 싫어서 저는 보링을 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미세먼지 보링을 통해서 조금 줄은 건 맞아요. 이 검은 매연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런 노력을 통하는데도 정부에서 이거를 강행하면 네. 제 차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으니 네. 저는 이제 엔진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까라면 까야 되는 게 뭐 서민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도 들고 좀 뭔가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저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다고 폐차시키기엔 들어간 돈도 또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진짜 근데 다 폐차를 시켜갖고 공기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저도 동참할 의향이 있어요. 저도 동참을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진 개조까지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네. 왜냐면 난 이 차를 폐차하기가 너무 아까우니 그러면 미리 엔진을 해당 안 되는 LPG나 휘발유로 개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달봉 PD님이 제가 네. 저 갤러퍼를 저렇게까지 네. 하면서 타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네. 100% 이해는 다 안 되죠. 맞아, 어느 정도는 차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은 진짜 뭐 애기 다루듯이 다루시니까 그런 거는 저도 공감은 가지만 저 차를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지도 않았고 직접 손을 대보지도 않았으니 그런 감정은 사실 떨어지겠죠. 공감적인 부분이 불편한 게 많긴 한데 네. 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차에 정이 든다는 게 네.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또 사연도 많은 차라고 제가 또 그렇게 그렇죠. 사연이 많죠. 네. 그럼 또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튼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거의 마쳐가는 단계였는데 네. 아 이야기를 뭐 이제 다 했는데 예.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운행 제한에 대한 해당 사항 되는 차량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 운행 제한 현재까지는 자동차 종합 검사에 통과된 차량들은 네. 서울이나 네. 인천 진입이 가능하세요. 네. 저도 지금 인천에 거주하지만 운행 제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차를 끌고 서울을 진입하는 경우도 지금 뭐 비일비재한데 운행 제한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고지서나 위반 내용이 날라온 적도 없고 집에 네. 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뭐 내일부터 운행 금지 뭐 저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한번 운행 제한 한번 했었죠. 네. 저번에 네. 또 미세먼지 심했을 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경고인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려고 경고 네.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운행 제한을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분들이 단속을 했다거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고 그냥 지시하나? 제가 알기로는 벌금 10만 원이고 네. 그렇죠. 이제 단속을 경찰이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속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는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그냥 과태료 때? 차량 번호를 조회했을 때 이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안 받았다든지 불합격 판정인 차량들은 과태료가 이제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진짜 몰라갖고 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네. 걸리면 진짜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긴 할 거예요.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은. 네. 근데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알지만 내 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환경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진짜 정말.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은데. 네. 이민이 다른가? 근데 뭐 홍콩은 더 심하다 그러던데. 아 홍콩은 홍콩 가봤어요? 네, 홍콩 가보고 가봤구나. 역시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거기는 제가 5월 말인가 갔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덥고요. 습도가 항상 100%를 넘어요. 그 이 찝찝함 못 견디신 분들은 홍콩 가시면 돼요. 그럼 저 못 가요. 그럼 진짜 하루 종일 욱해야 돼요. 저는 바로 샤워해야 돼요. 네, 안 돼요. 홍콩은 못 가는 거예요. 네. 아예 정말 비추는 그러면 노후경유 차량 이제 해당되는 차량들과
조기 폐차 받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조기 폐차 비용. 그리고 운행 제한의 기준. 이걸 지금 얘기를 다 나눴는데. 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달봉 PD님? 충분히 했죠. 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네. 그럼 저는 이제 노후경유 차량 문제에서 해방을 하고 싶어서, 해방이 되고 싶어서. 네. 엔진 개조를 조만간 할 거예요. 어. 네. 그게 마음도 편안할 것 같고. 환경 문제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나부터 실천해야죠. 네. 다 교체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조폐 비용을 받아서 더 큰 이득이 나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예. 왜냐면 실질적인 차량 매입가는 100만원인데 네. 조폐를 하시면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신데 그런 분들은 조폐를 하시는 것도 맞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이지만 제가 차량에 수리비나 보건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저는 이 차를 폐차를 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니까 개조를 선택하는 거고요. 아, 불법 지금도... 개조는 아닙니다. 합법, 합법 예, 예. 개조, 합법 그럼, 구조 변경이에요. 예, 예. 목에서 가래가 너무 끌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목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노후 경유 차량과 미세먼지 주범이 노후 경유 차량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끝을 낼까요? 이야기를 마쳐볼까요? 예. 예, 충분히 담았나요 우리가? 네, 내용을? 충분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거꾸로 됐어요.